스웨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건강 체질로 유명하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무리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여기는 모나코와 크기가 같다는 슬로츠스코겐. 숲을 따라 걸을 때 공기가 참 신선하다. 자연동물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아이들로 붐비는 공원이 나왔다. 많은 아이들이 아빠와 시간을 보낸다. 아빠, så det kändes när vi åkte nu. Att jag bara först var uppe och sen plupp var nere. 아빠와 함께여서 더 귀여운 딸이다. 이야. Jag brukar man får avsätta tid så att det kanske innan jobbdagen är slut så säger man att jag måste åka hem tidigt för att ta min dotter till teater så att hon kan få gå teaterundervisning. Så och det accepterar.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고 남녀 평등도 세계 최고 수준인 곳이다. 사회의 꾸준한 뒷받침이 놀이터에 아빠들이 더 많은 이런 풍경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예테보리 식물원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